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오늘은 마법 전자문에 등장하는 여러 아이템 중 엄청 커지기도 하고 목걸이로 쓸 만큼 작아졌던 마법 천자패의 특징과 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법 천자패의 제작과 그 배경. 마법 천자패는 3000년 전 미연인과 12신마 경공에 의해 이 세계 최강 물질인 마정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진연인은 108요괴의 힘을 빌어 대자연 재생 계획을 세웠죠. 다만 108요괴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을 제압할 무언가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법천자패입니다. 실제로 마법천자패를 통해 108요괴를 통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마법천자문 20권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마법천자패의 사용법과 핵심을 이루는 10개의 한자. 진현이는 필, 발 한자 마법으로 동그랗던 마법천자패를 펼치며 발동 한자 마법으로 마법비석과 결합시킵니다. 이때 마법천자패의 핵심 요소인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한 10개의 한자가 나타납니다. 벗, 우, 믿을 신, 용기 용, 공경할 경, 참을 인, 배울 학, 효도 효, 바랄 희, 정 정, 마음 심입니다. 하지만 108요괴 봉인에 실패하면서 대마왕이 된 진현이는 10개의 한자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마법천자패는 힘을 잃고 잠들어 세상 어딘가에 숨겨지게 됩니다. 손오공은 악마화된 삼장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잠들어 있던 마법천자패를 다시 깨우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마법천자패를 깨운 것은 그것을 설계한 미연인이었죠. 이후 손오공은 친구들과 함께 잊혀진 한자들을 하나씩 찾으며 마법천자패의 힘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 마법천자패의 힘. 마법천자패는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그 위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손오공은 삼장의 악마화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마법천자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법천자패로 삼장의 악마화를 치료할 수 있으며 마법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10개의 한자는 그 한자들이 다 모이면 엄청난 힘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되찾은 한자 3개가 삼각형을 이루자 마법 장벽을 열게 되고 한자 3개가 더해 가운데 오각형을 이루자 대마왕의 힘으로 더 사악해진 혼세마왕을 대항항 한자 마법으로 더 강렬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덕에 혼세마왕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도 했죠. 한자 2개를 더 찾고 서로 연결이 되자 병 고칠 치 한자 마법으로 3장의 악마화를 치료하고 구원할 구 한자 마법으로 악마 병사들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한자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마법의 힘을 증폭시켰죠. 특히 10개의 한자를 모두 찾으면 별 모양이 나오는데요. 오각형 안의 별, 그것은 마법천자문과 연결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곡도사가 만든 마법천자문과 마법천자패가 연결되자 숨어있던 사랑의 한자 마법이 나타나는데 108요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법천자패의 힘으로 손오공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무궁무진한 마법천자패의 힘이라니 새삼스레 놀랍습니다. 물론 마법천자패의 힘도 대단하지만 손오공과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돕기 위한 마음이 한자들을 모으고 마법천자패의 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